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GS25주에서 구입한 계란말인데요. 순대 계란말입니다. 무항생제 인증 농장 계란 흰자를 사용해서 한겹한겹 정성으로 만든 계란말이 제품이고요. 가격은 2,700원. 계란 흰자 갖고 만들어서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케첩하고 나이프 별첨에다가 맥주 안주로도 좋다고 되어 있는데 계란 80% 정도인데 남백이 그러니까 저거죠. 흰자로만 이제 만들었던 제품이고 노른자도 어떻게 했지? 자, 제거하고 절단하고 전자레인지 돌리셔도 되고요. 뭐 그냥 드셔도 맛있는 제품인데 그냥 먹죠. 귀찮은데. 자, 풍림푸드라는 제조했고요. 나트륨이 34% 좀 저기 양에 비해서 건 좀 많은 것 같고 뭐 딴 거는 별건 없는데 딱 보시다시피 저기 콜레스테롤이 2%입니다. 계란찜이나 계란 노른자 들어간 거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노른자를 싹 빼버리니까 그 점에서는 좋은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나이프가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토마토 케첩 어떻게 맨날 노란색만 있더니 이런 것도 들어가 있네요. 자, 요거 한번 뜯어서 먹어볼 텐데 가위가 있어야 하나 싶네요. 아, 가위 없어도 되는구나. 자, 뜯어서 뭐 그냥 먹죠 뭐. 손톱이 얼마 없어서. 자, 먹읍시다요. 계란말이 이제 솔직히 그 별로 이렇게 먹어본 것 중에서 진짜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별로 없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기존 거랑 전혀 다른 느낌의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뭐 향은 뭐 계란 향 나고, 요건 저거다. 그 빵 자르는 그건데. 요거 보고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카스테라 빵 그 옛날에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는 거 그거 자를 그거 제품 구입하시면 요런 거 하나 들어 있었는데 그 빵 이름이 뭐지?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중간에 크게 한번 잘라 봅시다. 자, 잘라서 자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오 흰색으로만 돼서 아주 독특한 것 같고요. 이게 뭐가 들어 있네요. 자, 이렇게 뭐 당근이나 뭐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재료는 한번 볼까? 재료를 제대로 안 봤구나. 남백이 94% 전란에다가 뭐 당근 뭐 그런 것도 뭐 들어가 있고 별건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야채들 들어가 있고요. 자, 흰자로 만든 계란말이라 참 희한한 느낌인데 기존에 먹던 계란말이랑 좀 완전히 다른 느낌인데요. 흰자만으로 만들면 또 이런 느낌이구나. 자, 거기다가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얇은 거 겹겹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요. 한결 더 부드러운 느낌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마트나 그 편의점에서 파는 계란말 중에서는 좀 제일 나은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 계란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카스테라를 비롯해서 빵 같은 거 만들 때 이용할 때 그 노른자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아마 그 나무 갖고 흰자를 이용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야채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좀 부드럽습니다. 기존에 먹어봤던 계란말이 그 편의점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드럽고요. 이제 노른자가 없어서 그런지 뭔가 살짝 빨린 느낌이 들긴 하는데 부드러운 느낌에서 괜찮은 것 같고요.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으라고 했는데 뭐 그냥 드셔도 예, 충분히 그냥 부드럽고 괜찮은 제품인 것 같네요. 예. 이렇게 해서 하여튼 2,700원 정도에 판매되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서 한번 흰자만 갖고 계란말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집에서 노른자를 어떻게 하냐가 또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하여튼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만들어보시고 행복한 하루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드러운 게 좋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그러니까.